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나의 죄와 나의 가족들의 죄와 내 자녀들의 죄와 이 나라 이민족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처절로 내 영혼의 통곡, 영혼에서 눈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영혼으로 흐르는 눈물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흘리신 영혼의 통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앞에서 예수님은 영혼의 분개와 솟구쳐 오르는 영혼의 파문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단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일개 인간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는 애통해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보면은 매우 슬픕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죽어도 그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세 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본문의 말씀처럼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서도 눈물과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영혼의 통곡이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린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앙하면서 대적함으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엄청난 죽음의 저주에 대한 예수님의 비통함의 눈물이었다. 세상 죄인들이 과거, 현재 그리고 장차에 받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비통함의 눈물을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거예요.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죽음. 모든 인류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 죽음의 피통함을 예수님이 눈물로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죽음과 불행을 가져다 준 장본인, 그 장본인은 누굽니까? 마귀지요. 그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화가 나시면서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인간에 대한 피통함, 영혼의 피통함을 눈물로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마땅히 흘려야 할 회개의 눈물, 죄의 고통과 저주의 아픔에 대한 우리의 처절한 눈물, 그 눈물을 대신 예수님이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혹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처절한 회개 눈물, 통안의 눈물을,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 눈물을 예수님이 대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통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 앞에서 통곡의 눈물, 통안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통곡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은 눈물과 통곡을 합니까? 어떤 성도가 밤마다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녁마다 와서 한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힘들고 비참해서 우는 겁니다.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도는 어려서 시집 왔는데, 옛날에는 어려서 시집을 왔죠. 그러면 시집 온 그 며느리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농사일과 집안일, 허드렛 일을 다 했어요. 나이도 어린데.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펑펑 노는 거예요. 술 먹고 놀고 밖에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도 시집 왔으니까 날마다 농사일, 집안일,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골병이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렇게 고생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교회만 나오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한탄스러워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교회만 오면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억울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배우들이 우는 연기를 할 때 갑자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과거에 억울한 일, 또 슬픈 일,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누구에게 야단을 맞았다든지 그런 일을 생각하면 갑자기 그 슬픔이 떠올라서 눈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난다고 해서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떠올리면서 억지로 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나의 죄와 나의 가족들의 죄와 내 자녀들의 죄와 이 나라 이민족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처절로 내 영혼의 통곡, 영혼에서 눈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영혼으로 흐르는 눈물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흘리신 영혼의 통분함이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시험을 치는 이웃집에 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중학교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체력장애인가 뭐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 이웃집 형은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뭐 1, 2등 하고 공부를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키가 조그맣고 몸이 약해서 체력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체력장이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저녁 때 이제 나와서 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리 뛰기 위해서 몇 미터 몇 센치 이상이 나와야지 만점을 받는데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기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나중에는 땅바닥을 발로 치면서 우는 거예요. 엉엉엉 울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보고 형 왜 울어 그랬더니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중학교 입시 체력장이 없어지고 고등학교 체력장이 생겼어요. 어린아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엉엉 울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성도들도 여러 가지 육신의 일들이 잘 안 될 때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제가 좀 잘 살아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교회 와서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하소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산에 가서 날마다 밤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목사인데 왜 다른 목사들은 잘 되게 해주시면서 왜 저는 안 도와주십니까? 저도 능력을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울면서 막 따졌대요.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자기 마음에 맺힌 것을 다 토해내면은 마음이 개운해지고 정화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서 해소는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결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화를 낸다고 해서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현실 세계로 나가면 또
또 육체적인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통곡할 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체적인 아픔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울지 말고 영혼의 죄와 불신앙을 회개하며 울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온 것을 통분히 여기고 분통히 여기면서 마귀와 죄를 저주하고 미워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력을 주셔서 육신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눈물이 아니라 영혼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영혼을 위한 눈물과 후회는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에게 평안함을 주지만 육신적인 문제로 막 울면서 막 화를 내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면은 후회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놈을 만나서 이렇게 됐을까?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막 하면서 후회하면은 그 육신적인 후회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후회와 원망은 결국 근심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내 영혼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위한 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육체적인 문제로 울고 불고 억울해하는 것은 잠깐의 카타르시스는 되겠지만 원망과 저주로 말미암아 마귀를 즐겁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때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냥 영혼을 위한 눈물만을 흘리고 싶고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육신적인 걱정과 눈물이 막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종종 육신적인 걱정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회개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분개하며 영혼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국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눈물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저렇게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맹인의 눈도 뜨게 해주시면서 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지? 하면서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모든 행동을 다 육신적인 감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비통한 눈물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이 인간적인 연민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세속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또 예수님의 하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만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다 자기 욕심이나 세상적인 성취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쪽으로만 그렇게 다 해석을 하고 그렇게 또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시골을 떠나서 신도시로 와서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또 해서 목회 성공을 했다고 자타가 공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와 도시에 와서 목회 성공하고 나니까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할 때는 돈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궁색했는데 아 도시에 와서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이 넉넉하니까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사택도 구입하고 교회 시설도 막 마음대로 늘릴 수 있고 그래서 돈이 좋긴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결국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그 관심은 그냥 세상적인 것들만 향하고 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무엇을 기도해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서 대꾸를 했어요. 예수님 모르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벌써 냄새가 나요. 그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방은 주로 여름이고 습하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습니다. 물론 시신에다가 몰약이라든지 그런 방부제를 넣긴 넣지만 4일이 지났으니까 썩는 냄새가 나죠.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꾸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위를 파서 굴처럼 만들어 묘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만든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도 큰 굴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그 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묘지를 보고 옵니다. 유대 지방은 주로 바위가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질은 사람이 파기가 쉽습니다. 그냥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팔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파놓은 이 석회질로 된 돌은 공기 속에 있는 수분과 잘 섞이면 우리가 마치 석회를 비벼서 콘크리트로 집을 짓듯이 굉장히 단단해져서 비바람이 쳐도 어떤 경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굉장히 단단하게 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을 동굴로 무덤을 파서 그 입구에 큰 바위돌을 굴려서 막아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와서 치워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얼마든지 예수님 단독으로, 예수님 단독적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장하면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하나됨, 연합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일체됨을 유대인들 앞에서 혹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뭐라고 모함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왕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이며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보내셨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죠. 그러므로 이 기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그냥 세상에서 능력자나 마술사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병고치는 능력이나 예언 또는 기적 같은 것들이 엄청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보다도 그가 행하는 기적과 역사에 막 환호를 해요. 병을 고치고 암덩어리가 막 빠져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전도자에게 환호하며 그가 능력자라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이 능력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로마의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바나바는 좀 풍채가 좋아요. 그래서 로마의 신 중에서 주신인 제우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바울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치유의 능력,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당시 헤르메스라고 하는 로마 신이 있는데 이것이 또 웅변의 신이고 치유의 신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신당에 분향을 하고 제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를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그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러한 거짓 우상을 다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로마의 신으로 섬기지 못하게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해댔는데 거의 반 이상이 거의 죽은 상태로 되어서 성 밖에 버렸다 그랬어요. 이 우상 숭배자들은 로마의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숭배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로 변해가지고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다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고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대단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면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추종하고 아, 그 목사님 대단해, 그 부흥사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대단해,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뭐 강남이라든지 분당에 엄청난 교회 10년도 안 돼가지고 몇만 명씩 모이는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따라서 그에게 갔을까요? 의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대단한 역사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하면서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또 영웅시하고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하니까 그 능력자는 막 우쭐해져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뭐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잘못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지고 또 싹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간신으로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죄와 탐욕과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며 이 역사를 성령이 함께 진행하신다는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바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신 후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죽은 나사로는 손과 발 그리고 얼굴에 세마포로 두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수의를 풀어서 잘 걷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귀신의 힘이나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했다면은 죽은 자를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이며 일체가 됨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병고침과 말씀과 기적과 표적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며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에게 올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마귀와 함께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서 기껏해야 100년을 삽니다. 그러나 죽은 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시간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마귀의 뜻을 따라서 정욕적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도록 TV 보니까 104세 된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집 앞에 온통 밭이 있는데 할머니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힘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뭐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러고 안 했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104살이 될 때까지 안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 죽으니까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고 참 행복하다. 어떻게 저렇게 104살까지 일을 하면서 살까.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인간적으로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70, 80살다가 죽고 그것도 못 살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 뭡니까? 도토리 키재기. 50을 사나 70을 사나 100살을 사나 150살을 사나 도토리 키재기이고 이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월은 다 지나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살을 살든지 50을 살든 7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 믿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살든지 예수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육신이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스스로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마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 얼마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시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거룩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